프레임, 자동차, 자전거, 액자 등의 뼈대, 틀. 영화 감독의 프레임, 완성된 영상을 구성하는 정지된 이미지 한 장. 심리학자의 프레임, 한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 조지 레이코프는 말했습니다. 프레임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다. 프레임은 틀이라는 의미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정치, 사회, 여론 형성의 방법으로 프레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나 상황의 특정 측면만을 강조해 현실에 대한 판단과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현상을 프레이밍이라고 합니다. 만약 세계인에게 영향력 있는 한 나라가 의도적으로 왜곡된 프레임을 만들어 과거를 숨기고 진실을 부정하며 70억 세계인의 관점을 바꾼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역사 프레임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한국과 이를 덮으려는 일본 정부의 프레임 전쟁. 일본 정부의 프레임 조작 첫 번째, 세계적인 방송을 통해 침략 전쟁의 주범에서 지구촌 평화의 주역으로 전 세계 200여 개국에 송출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뉴스 채널 CNN을 통해 일본 정부는 교묘히 과거사 프레임을 조작합니다. 2015년 3월 유명 앵커 앤더슨 쿠퍼의 뉴스 방송 중간에 나온 일본 광고입니다.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국제사회에 복귀했고 1954년부터 경제 원조를 했습니다. 한국의 포항제천, 지하철 1호선, 소양강댐 등이 일본 덕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번영은 일본의 도움 덕분입니다. 이 광고 뒤에 숨겨진 일본 정부의 프레임 조작 전략은 과거 침략 전쟁으로 아시아 국가들에 간 억압과 착취, 폭력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등 아시아 각국이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한 모든 성과는 무시하고 아시아 발전의 뿌리가 일본 정부의 경제 원조라고 세계인에게 홍보하며 아시아와 세계를 발전시킨 위대한 일본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진실을 인정하고 과거를 반성하는 것이 아닌 일본을 지구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로 인식시키기 위해 과거 이웃나라에 고통과 피해를 준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프레임 조작 두 번째, 유네스코를 통해 근대화에 성공한 제조업 대국으로 홍보해 한국인 강제징용 사실은 철저히 은폐한다. 일본 정부는 큐슈와 야마구치 지역 8개 현에 위치한 23개 근대 산업시설을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큐슈 야마구치 관련 지역으로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비서구 지역에서 최초로 산업국가가 되어 반세기 만에 제철과 조선기술을 확립했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 동아시아 패권국으로 올라섰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 정부의 프레임 조작 전략입니다. 제국주의 시절 한국인을 강제 노역에 동원한 반인륜적 행위를 숨기고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보존하는 국제기구 유네스코를 일본 침략 역사를 세탁할 면죄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그리고 1910년 한국 식민 통치를 통해 무력으로 침략과 수탈, 착취, 억압했던 일본을 숨기고 산업화를 통해 힘을 키운 뒤 아시아 침략 전쟁을 일으킨 사실을 은폐하는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발판인 산업화 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해 자랑스러운 일본의 산업화 유산으로 이미지를 바꾸려 합니다. 유네스코를 통해 아시아 최초로 근대화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앞세워 한국인을 강제징용했던 일본의 반인륜적 행위를 희석하고 있습니다. 1945년 패전 이후 일본은 전범국가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국제기구 고위직, 세계사 교과서 저자, 방송인 등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국가 이미지로 여론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약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서양 여러 나라를 움직인 것과 같이 전 세계 국제기구, 의회, 언론을 왜곡된 역사 프레임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2015년 일본은 과거사 문제와 영토 분쟁 관련 해외 홍보 강화를 위해 미국 LA, 영국 런던, 브라질 상파울루에 재팬 하우스를 설치해 총 500억 엔 규모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현대 정치와 외교 관련 연구 지원을 위해 미국의 주요 대학 세 곳에 각각 500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이 전후 70년 동안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순간적, 단편적, 방어적으로 대응하기에 급급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감출했던 진실을 드러내고 아무런 반성 없이 추진하는 역사 미화의 이면을 세계인에게 올바로 알려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은폐한 침략의 역사를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일본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알고 있나요? 세계적 외교 네트워크를 가진 일본 정부의 거대한 힘, 그 힘을 통한 과거사 프레임 조작, 마치 엄청난 체구와 힘을 가진 골리앗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에 눌리지 않고 그가 가진 민첩함을 활용했습니다. 골리앗이 접근할 수 없는 먼 거리에서 작은 돌을 빠르고 강하게 던졌고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켜 쓰러뜨렸습니다. 우리에겐 일본이 가진 거대한 힘과 다른 우리만의 무기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과 한국 네티즌의 뛰어난 SNS 활용 능력, 다윗의 물맷돌처럼 한국 청년들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일본의 역사 왜곡의 진실을 전 세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제국주의 침략 역사를 거꾸로 쓰는 왜곡된 프레임에 대응하고 아시아 평화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새로운 프레임을 구축할 청년들을 찾습니다. 반크 청년들은 일본 정부의 왜곡된 프레임을 평화와 화해의 프레임으로 회복하고 21세기 아시아와 세계를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국 청년들의 도전이 바로 아시아 평화의 미래입니다.